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AI 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 사업에 창원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2027년까지 총 257억 6천만 원이 투입돼 창원 진해 첨단연구단지 안에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가 구축됩니다. 이번 사업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창원의 제조 산업을 첨단의료 바이오 기기 산업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사업과 센터 주관은 국내 유해일 전기 전문 연구 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이 맞습니다.